저희 구들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. 비록 한문이라 좀 어렵지만은 그 내용에 가서는 아주 깊은 철학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러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런 용어를 가지다가 구들로키의 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시행해서 과연 방이 뜻이는가? 안 그러면은 그 파련의 모법을 가지고 글씨를 쓴다면은 과연 글씨가 잘 쓰여지는가? 그 글씨가 잘 쓰여진다면은 이 파련의 용어가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 이 한일자에서도 역기, 육락, 돈산, 역행 여기까지가 양입니다. 말 발굽이 놓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. 그 다음에 역행에서 주류, 자침, 돈니, 재수 이것은 잔두, 누의 머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. 이런 글씨가 나오면서도 이두분 겹치지는 데는 색깔이 좀 진할 겁니다. 그러지만은 그 진한 것이 겹쳐져야 되는 것이지 튀어나온다든지 처진다든지 하면은 그는 8연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. 세 얼자를 하나 쓰는 데 있어서도 그 장법이 있습니다. 모양이 있습니다. 8연의 그 입법을 가지고 글씨를 쓴다면 좋은 글씨가 나와야 되고, 그 8연의 입법을 가지고 구두를 놓는다면 아주 따뜻한 구둘방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번호를 붙여놨는데 앞에 네 가지는 양이고 뒤에 네 가지는 음인데 이런 것이 중복을 해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역기, 육락, 돈, 역행, 주, 좌, 돈 해가지고 붓이 이렇게 노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세월자는 이것이 달걀 모양으로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는 새 머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다. 그래서 여기에서 저울추를 내려면은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 것이다. 그래서 이 선은 여기에 맞고 이 선은 여기에 맞아야 된다. 이런 예쁜 글씨가 나오면서도 법수에 흐트름이 없는 그런 글씨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8연 수법이 되는 것입니다.